둘이 앞에 야구치에 살출련 두 베테랑 기자의 깊이 있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최근에 최강 볼펜이 이제 볼을 다루다 보니까 아시안컵 관련한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제가 올려서 그랬는지 하여간 네,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많이 네. 좀 아쉽습니다. 역시 우리는 야구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설입니다. 저희가 이제 설 연휴 앞두고 나름 특집을 준비하다가 어느 팀 얘기를 하는 게 좋까 하다가 역시 디펜딩 챔피언 LG의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전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지금 애리조나 캠프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애리조나 네. 캠프 지휘하고 있는 염기혁 감독과 통화를 했고 염기혁 감독의 지금 스프링 캠프 초반 구상에 대해서 아주 긴 통화로 예. 궁금증을 다 받았습니다. 염기혁 감독 인터뷰 특징 중 하나가 네. 굉장히 길다는 거잖아요. 아니 특징 예. 중 하나가 아니라 예. 길어요. 정말.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네네. 뭐 LG 얘기로 출발해서 한국 야구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까지 확장이 되죠. 조금 더 나가면 세계 야구까지 그래서 국제 야구까지. 뭐 인터뷰를 네. 뭐 저희가 직접 연결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정리해서 들려드리는 게 더 어떻게 보면은 전달력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전화 연결을 하면 예. 한 시간 걸려요 진짜. 예, 근데 그러니까 저희 최강 볼펜의 또 강점이 네. 신뢰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증샷 하나 네. 연경혁 감독께 이제 부탁드렸어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게 인증샷입니다. 네. 예, 여기 또 예. 설 메시지까지 담으셨죠. 예, 전화 통화 한 다음에 네. 좀 부탁을 드렸고요. 한번 이용균 기자가 한번 읽어주세요. 최강 볼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G 트윈스 염경엽. 예. 뭐 최강 볼펜 채널뿐만 예. 아니라 볼펜신 여러분에게 대한 새해 선 인사 메시지니까 예.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모셔놓고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희는. 아, 근데 약간 예. 뭐. 그 내용을 조금 앞서 얘기 드리자면 예. 정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예, 예. 차근차근 그렇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국제통화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 원아워 예, 그렇지, 원아워. 한 시간 동안 인터뷰했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압축해서 저희가 이제 팬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만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할 텐데 예. 일단 저희가 영경 감독한테 질문을 했고요. 영경 감독이 답한 내용과 함께 거기에 대한 해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2024년 우승 고지 작년보다 가깝나요? 뭔가요? 이런 네, 질문 하셨어요. 네, 영경혁 감독 답변을 네. 일단 가감 없이 들려드릴게요. 네. 예, 야구는 항상 쉽지 않다. 그렇죠. 다만 우리는 작년 우승으로 자신감이라는 새로운 전력을 얻었다. 그 자신감이 올해 플러스 요인이다. 작년에 실패했다면 올해 압박감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그 짐을 덜고 맞는 시즌이라는 게 우리가 얻은 새로운 힘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사실 예. 작년이 29년 예. 만에 우승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30이 붙으면 예. 진짜 부담감도 컸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상의 그 전력의 플러스 요인은 사실은 크게 안 보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무형의 힘 이런 게 확실히 생겼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두더라고요. 조금 다른 얘기긴 네. 한데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가 작년 예. 우승을 했잖아요. 우승하기 전에 한신 타이거즈도 LG 트윈스보다 훨씬 더 많은 우승에 대한 압박감. 86년 우승, 85년인가 우승하고 못했으니까. 그래서 한신의 오카다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우리는 우승이라는 말을 안 쓴다. 그것 아래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우승에 대한 부담감은 굉장히 큰 건데. 예, 그렇죠. 어쨌든 예. LG는 이제 그 우승에 대한 압박감을 털어냈고 예.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에 여유가 생기는 것도 여유가 생기는 것도 사실일 텐데. 그럼 두 번째 질문. 자, 그럼 한국 시리즈를 간다면 상대는 누가 될 것인가? 예. 그 뭐 아주 그냥 간략하게 예. 답변을 하셨어요. 네. 예. 1순위는 KT가 될 것 같다. 네. 2순위는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가 인터뷰에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기아다. 예. 감독 이슈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기아가 네네. 지금 뭐 감독 공백이 있잖아요. 근데 설 연휴 지나면서 아마 새로운 구체적으로 될 텐데. 사령탑이 네네. 뭐 선임 작업이 구체화될 것 같은데 네. 영경혁 감독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아 전력이 그 구성상으로 볼 때 베테랑이 끌고 가는 구조다. 그렇죠. 최영호 나성범만 해도 뭐 베테랑입니다. 네. 지금 사령탑 공백 상태지만 팀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충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고참들의 뭔가 좀 뭐 지혜 네. 이런 게 좀
그 스며들어 있는 팀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 생각보다 영향이 덜할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새 사령탑이 어떻게 보면 잘 선임이 돼가지고 그 전력을 잘 살려간다면은 어떻게 보면 저, 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시, 뭐 시각도 사실 저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어. 예, 그래서 그런 뉘앙스의 얘기는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 오랫동안 이제 KBO 리그 팀들의 변화 방향이라는 걸 예. 많이 지켜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약간 공백 사태가 있고 스프링 캠프가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선수단이 이렇게 똘똘 뭉치는 예, 어,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기아 내부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 예. 이런 거 고려하면 일종의 전체적인 긴장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같고 예, 예. 그거를 영경혁 감독도 캐치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기아 예, 예, 예. 시즌 전 이제 뭐 전력 예상을 하면서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타격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LG가 네. 또 영경혁 감독이 네. 또 이런 언급을 하는 게 뭐 네. 근거가 또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SSG 살펴볼 때도 그때도 예. 기아의 WR 예상 WR 굉장히 좋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LG도 스프링 캠프 이제 출발 전에 네. 그 10개 구단 WAR을 다 뽑았는데 LG가 2위. 어? 예. 고우석 빠져서 그런 거예요? 고우석 이정용 네, 빠지고 아, 아, 네네. 1위가 바로 기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바로 그리고 이제 LG 분석으로는 3위가 이제 KT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네네. 기아 전력이 온전히 1군 라인업이 형성이 되고 냉면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어. 선발 로테이션 등등이 돌아간다면은 지금의 이제 뭐 드러난 LG의 WAR보다 세이브 매트릭스 상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높다고 나온 거죠. 이거 허락 받으신 거예요? LG 내부 자료 비공개인데 공개하신 건 아니고? 아마 저희가 방송 뒤에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공개하는 거죠. 예. 볼펜신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예. 내부 자료 너무 건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일단은 뭐 예. 저희는 네. 어쨌든 간에 어쨌건 구독자 우선입니다. LG 네. 내부 판단으로는 LG 전력보다 기아 전력이 낫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LG 내부적으로 봤을 때 예. LG 내부 전력에 있어서의 최대 변수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 하시죠. 영경 감독이 뭐 선수들의 성장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또 성장한다고요? 저는 성장이라 그래서 네. 젊은 선수들을 사실 떠올렸어요. 그럴 수 있죠. 뭐 신민재의 성장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 근데 영영혁 감독이 제가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이름들을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보니까 주전들의 성장이었어요. 주전들이 더 성장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언급한 이름을 보면은 네. 박동원, 오지환, 네. 네. 박혜민, 홍창기. 문성주, 문보경, 임창규, 최원태 등등등 나오는데 네. 이들이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시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 그런 방향성이 올해 LG의 목표다. 그리고 이것이 긍정적 변수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작년에도 되게 잘했는데. 네, 이들에게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고 작년보다 더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될 거라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작년에도 꽤 잘했잖아요. 물론 예. 이제 한국 시리즈에 잘한 측면도 있고 정규 시즌에 잘한 측면도 있긴 예. 한데 뭐 전망이 조금 못했다가 후반기에 잘한 예. 선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이 예.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더 성장을 예. 해야 아니 얼마나 더 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 이제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영경혁 감독이 이제 선수를 지목을 해요. 박동원은 네. 타율 2할 8푼에 30 예, 홈런 아, 진짜요? 예, 칠 수 있다. 잠재력 있다. 그리고 오지아는 타율이 더 올라갑니다. 3할에 30홈런 칠 수 있다. 그리고 오지환이 30 우리 나이로 35살 시즌인데. 예, 네. 뭐 하여튼 그렇고 김현수. 김현수요? 예, 3할에 원래 3할 타자인데 뭐 사실 3할 최근에 밑돌았잖아요. 네, 네. 예, 예. 김현수 선수는 이제 홈런은 아니고요. 100타점. 어. 예, 올릴 수 있는 하긴 노련함은 있으니까. 능력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박혜민 선수도 공수 겸장인데 3할 타율 다시 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주력들이 뭐 대체로 잘했지만 네. 올해는 다들 커리어 하이 시즌을 찍을 수 있는 뭔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루틴 이런 거를 만들어 왔고 그러니까 그것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베테랑인데다가 우승을 일궈냈다는 자신감이 더해지면 예. 훨씬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예. 그 조급함을 떨어내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보면 예. 사실 박혜민 선수 같은 경우에 전반에 되게 안 좋았는데 그 부분을 전반기부터 뭐 자기 포지션을 유지한다면 커리어 하이 혹은 작년보다 더 나은 시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개선이 될 수 있긴 한데 제가 궁금한 건 영경혁 감독 얘기, 구체적으로 숫자 얘기했잖아요. 예. 박동원 30홈런 예. 오지환 30홈런 예.
박동원하고 오지환은 30개를 치며 그러지 않아도 네, 이 네. 대목에서 네. 정경혁 감독이 선수별 홈런 개수를 얘기하는데 네. 제가 이제 뭐 제기를 한 번씩 의심하면서 이제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아니 아무리 스프링캠프 초반에 네. 약간 이게 뭐 즐거운 근데, 분위기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정경혁 감독이 지난해에도 네. 홈런으로 뭐 가끔씩 경기 흐름을 바꾸는 뻥야구 일명 네네. 뻥야구죠 선언을 했고 사실은 정규 시즌에 되다 안 되다 하다가 한국 시리즈에 아주 꽃을 피우죠. 어 맞아요. 예. 실제로 이렇게 뭐 뛰는 야구가 주목받기는 했지만 예. 뛰는 야구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다가도 경기 후반 강한 불펜을 예. 바탕으로 한 방이 터지면 예.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우승의 했었거든요. 우승의 엔딩은 뻥야구로 장식을 했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제가 주요 타자들을 네. 홈런 개수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 네. 이제 박동원, 오지환 30개 그리고 네. 김현수 20개 어머 네 뭐 가능할 수 있다고 외국인 타자 또 오스틴 딘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오스틴 있죠. 20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선수만 100개예요. 예. 334. 예. 아. 네 선수가 100개 최소 칠 수 있는 시즌을 만드는 네.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네 선수가 100개를 친다면 팀 홈런 수가 몇 개까지 늘어날까요? 거의 뭐 200개 넘고 뭐 가까이 막 갈 수 있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LG는 백승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게 차분한 목소리로 이게 뭐 계산을 섞어가서 섞으면서 영역 감독은 목표를 밝혔어요. 예. 홈구장이 예. 잠실이에요. 예, 예. 리그에서 가장 큰 구장이고 기록을 보면 LG 트윈스가 창단 이후에 예. 한 시즌 30홈런 넘게 친 선수가 딱 두 명 있습니다. 예. 제가 계산해 따져봤더니 그렇죠. 2020년 라모스가 38개를 쳤고 1999년 이병규가 30개를 친 적이 있어요. 네, 동시에 30개 선수 두 명이 네. 나온다. 영경욱 감독은 네. 제가 잠실 구장 얘기를 꺼내니까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실은 네. 그 절반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잠실에서 절반에 조금 더 치르죠. 두산이랑 네. 열리고 그렇죠. 경기 더하면 네, 그렇죠. 네. 잠실 경기를 할 때는 지난해 뛰는 얘기를 했고 뭐 그런 어쨌든 방향성이 담긴 그 디테일 위주의 야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네. 그리고 어웨이 원정 경기를 갈 때는 조금 더 뻥야구에 조금 더 힘을 싣는 비중을 두는 야구를 하겠다. 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야구를 하겠다. 새 시즌. 이게 일종의 이제 투트랙 전략인데 그렇죠. 호망과 원정을 분위기를 예. 좀 바꾸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뭐랄까 믿는 구석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뭐 라인업 구성을 다르게 예. 한다든가 뭐 이런. 영경혁 감독이 굉장히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근데 영경혁 감독이 그 이용균 기자도 잘 알지만 아, 네. 그 나름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준비를 엄청나게 하죠. 히어로즈 시절부터 선수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역할을 주잖아요. 맞아요. 너는 올해 네. 뭐 백업으로 네. 도루 10개를 하는 게 너의 롤이야. 맞아요.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 확실히 롤을 역할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해는 LG 2년째인데 지난해는 1대1 면담을 거의 다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코치를 통해서 간접으로 그 작업을 했나 봐요. 근데 그럼 코치한테도 약간 숙제가 좀 생기는 예, 거네요. 예, 그렇죠. 코치도 어쨌든 보면은 육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 소통을 일단 한 다음에 네. 애리조나 캠프 지금 2라운드 접어드는데 네. 선수들 움직임을 보니까 준비를 잘해왔구나. 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확신, 믿음 이런 게 생기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 스프링 캠프에서는 아직 초반이니까 뭔가를 보여주기 좀 어려운 걸 수 있는데 예. 그만큼 준비가 잘 됐다는 뜻이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2월 지금 11개 넘어가는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한 두 턴쯤 돌았죠. 예. 휴식을 하나 예. 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설 연휴 지나면서 네. 이제 선수들이 이제 조금씩 실전 모드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인데 그런 움직임을 보니까 하나하나가 이제 겨울에 비활동 기간에 숙제를 준 것을 다 해왔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존 멤버들은 그렇다 치고 예. 새로운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예. 이제 LG의 전력이 얼마나 플러스가 될지 예. 예. 그럼 얘기했죠. 가장 좀 관심 있게 보는 변수는 네.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영경혁 감독은 대번에 새 외국인 투수 엔스다 디트리 엔스 네, 디트릭 엔스 아. 네,
작년 12월 블로코가 정규 시즌엔 잘했는데 맞습니다. 포스트에 잘 못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작년 12월 계약 뒤 외국인 스카우트 통해 KBO 리그에서 성공이한 준비라는 주제로 몇 가지 숙제를 줬다. 잠깐만요. 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KBO 리그에서 성공을 위한 준비. 요거는 예, 숙제. 예,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대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네. 대화할 때는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숙제를 예. 줬어요. 예, 그리고 뭐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그 본인과 감독 네. 본인과 김경태 투수코치, 네. 김광삼 투수코치 네. 그리고 김정준 투수코치까지 네 명이 한꺼번에 붙어서 그 그간의 과정을 한번 확인하고 숙제 잘 해봤는지 예, 그리고 추후 그 해법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요약하자면은 네. 트래킹 데이터와 메카닉을 봤을 때 네. 앤스는 강한 구종을 갖고 있지만 헛스윙 비율과 삼진 비율이 낮다는 게 결정구가 없다는 약점을 드러내는 점이다. 그래서 오프스피드 계열 구종을 살려야 한다. 체인지업 커브 구사를 강조하는 이유다. 야, 예. 요 부분 듣고 조금 생각 느낌을 받는 예.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게 일본 리그에서 세이브에서 뛰었잖아요. 맞습니다. 세이브에 예. 뛰었을 때 트래킹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 구종이 분명히 강한 게 있는데 헛스윙과 삼진이 적었다는 건 일본 타자들 특유의 어떤 정교함 예. 요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한국 KBO 리그에서는 타자들이 약점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 부분을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있다. 예. 요 부분을 이제 요 염경이와 김경호 대 김광산 김정수 수석까지 모여서 합의를 맞습니다. 했다는 예. 것 같은데 이거 예.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뛰던 기록을 살펴보면 앤스가 2022년에 10승 7패 2.94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네. 9인이나 3진이 6.8개예요. 선발을 쳤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9 근처에 가야 네. 적어도 8점 얼마 정도 가야 좋은 건데 요거 좀 적고, 지난해에는 이제 1군 리그에서 퍼시픽 리그에서는 1승 10패에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 9인이나 3진이 네. 5개밖에 안 돼요. 아, 요런 그렇죠. 부분이 좀 약점으로 지적된 것 같고 네. 오히려 네. 볼넷이 9인에 3.8기로 높아졌다는 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아 지금 적어도 4명이 보기에 예. 염경엽, 김경태, 김광섭, 김정준이 보기에 한국 KBO 리그 타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을 공략하면 요 스탯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예,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영영욱 감독은 캠프에서 이제 불펜 피칭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했고 네. 굉장히 흡족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캠프 오기 전에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숙제를 몇 가지 줬는데 그중 네. 하나가 체인지업을 집중 연마해와라. 아. 던지긴 하지만 가치를 네네. 올려와라 했는데 네. 숙제를 잘 해온 것 같다고 칭찬했고요. 네. 다시 한번 불펜 피칭하는 과정을 보니 커브도 생각보다 괜찮고 슬라이더가 스위퍼식으로 돌아나가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칭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잘만 이렇게 만들면은 뭔가 좀 이렇게 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경태 코치는 뭐라고 그래요? 김경태 코치 제가 전화한 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 써주셨잖아요. 아하, 그런 거 안 하는 양성호 기사가 아니죠. 그래서 김경태 코치도 제가 이제 연경혁 감독과 원아워 인터뷰 한 다음에 네. 궁금한 게 또 생겨가지고 또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엔스가 그만큼 중요한 예,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김경태 코치도 이제 엔스 이제 불펜 피칭 과정 등등을 이제 지켜봤는데 김경태 코치는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그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앤드류 수아레즈 같다. LG 팬들이라면 앤드류 수아레즈 기억 나실 거예요. 저 뭐 좀 알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네. 2021년에 네. 10승 2패 평균 자책 2.18 아주 에이스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상이 잦아가지고 결국에는 시즌 막판에 팀 힘이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 이런 분위기 예.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그 취재원들의 멘트를 듣고 추정하고 경험을 예. 통해서 분석하는 일이잖아요. 예. 여기 나오는 멘트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앤스의 투구 디자인에 있어서 힘은 있어요. 예. 힘은 있는데 일본에서는 잘 안 됐던 부분을 KBO 리그에서 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우타자 몸쪽 승부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체인지업을 잘 가드으면 우타자 바깥쪽 승부가 되는 거고 여기에 우타자 몸쪽에 넣을 수 있는 스위퍼 계열의 슬라이더, 커브 이런 게 가능하다면 수아레즈가 그걸 진짜 잘했거든요. 예. 우타자 몸쪽에. 그렇습니다. 수아레즈 페스트볼이 하이 페스트볼 성향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구속보다 실질적으로 타자들이 느끼는 체감 속도가 높았거든요. 네. 근데 앤스의 그 패스트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지가 상당히 흡사하다 그래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또 김경태 코치는 또 하나 강조한 게 이제 로봇 심판이 도입되면서 맞아요, 맞아요. 뭐 패스트볼 위력도 이제 뭐또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네. 떨어지는 공에 이게 상당히 이제 뭐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커브 같은 거 이런 계열을 강조했고 이게 상당히 그 엔스가 빠르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네. 이제 그 ABS가 도입이 되면 네. 낮은 쪽으로 움직이다가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드의 위력은 네. 좀 감소될 것 같고 하이 패스트볼을 던지고 하이 패스트볼을 움직이다가 낙착하게 떨어지는 커브의 그 강점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맞습니다. 전망들이 네. 많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엔스가 그런 디자인을 할 수, 피칭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네. 투수다. 이런 판단이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완벽한 투수를 구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 투수가 보통 막 고집 부리는 경우도 많은데 엔스는 굉장히 열려 있대요. 그래서 뭐 소통 능력은 이거는 뭐 역대 최강이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소통 구단 구단 아닙니까 LG가 단장도 감독도 그런데 네. 굉장히 뭐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거에 성공했던 투수들을 네. 살펴보면 그러니까 뭔가 부족했던 선수들이 KBO 리그에 와서 네. 뭔가 하나를 새로 장착하거나 더해서 네.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작년에 패디도 맞습니다. 스위퍼 네. 던지면서 확 올라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영욱 감독도 본인이 이제 지도한 네, 네. 외국인 투수 이제 사례 중에 베네켄 경우. 아 예. 베네켄. 예. 포크볼 구사율 맞아 그 전에 안 던졌어요. 예, 높이면서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됐다고 이제 뭐 결론 어떻게 복귀를 했는데요. 그 얘기 그러니까 KBO 리그에 오는 외국인 투수가 완벽한 투수가 있겠냐? 없죠. 예. 두루두루 다 좋으면은 여기 오지 않는다. 메이저리그 가는데 아니면 일본 가거나 한두 개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키면서 강점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어쨌든 KBO 리그 구단들이 외국인 투수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다 하면서 네. 엔스도 길을 찾고 있다. 거의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